안녕하십니까. 미러키를 대놓고 리뷰하는 남자, 밀딜입니다. 여러분, 가스 사용하실 때 매연, 그리고 겨울철 시동 걸리지 않는 문제, 오일 배합, 유지 보수, 서비스, 맨날 센터가 어딘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미러키가 오늘 그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은요, 판교 미러키 체험센터의 1층 MX 퓨얼 존입니다. 엄청 제품들이 많죠.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산업용 공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12V, 18V는 일반적인 공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MX 제품들은 가스톱이라든지 코어들이 유선을 사용하면서 그런 불편함들을 배터리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MX 퓨얼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러키에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는 이 뒤에 좀 약간 우주선 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이게 바로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한번 켜볼까요?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지? 보이시죠? 타워 라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타워 라이트도 MX입니다. 이 배터리 자체를 MX 퓨얼에 그 맞는 배터리는 모든 제품들이 다 호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품이고, 이 제품은 지금 뭔가 좀 익숙하게 생기셨죠? 네, 브레카입니다. 브레카. 네, 엄청 크고 비대합니다. 60줄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브레카, 그리고 14인치 컷오프소라든지 여기 보이시는 코어 드릴까지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MX 퓨얼 라인업이 지금 판교 체험 센터에 기피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미러키에서 판매하고 있는 MX 퓨얼 라인업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좀 세부적으로 알아볼 코어 드릴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여기 좌측에 있습니다. 이 좌측이 14인치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코어 드릴입니다. 그러면 이 코어 드릴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MX 제품 코어 드릴, 슈퍼 코어 드릴 2세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1세대는 6인치까지 밖에 작업 범위가 되지 않았지만 슈퍼 코어 2세대는요 14인치까지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구경 차이가 큰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세대보다 상당히 좀 비대하고 조금 더 커졌고 무거워졌다, 그만큼 출력이 올라갔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세대 슈퍼 코어 드릴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시중에 많은 코어 드릴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옵션 기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레버라든지 왼쪽에서 작업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작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핸들은 좌우측에 다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좌측에도 끼우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측에도 끼우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업이 되냐, 이 레버를 통해서 손잡이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비계가 내려가죠. 여기에 달려있는 다이아몬드 코어 날로 이 콘크리트라든지 철근이 포함되어 있는 콘크리트를 손쉽게 천공할 수 있는 기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좀 옵션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10%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이 10%는 뭐냐? 처음에 기계가 작동을 이렇게 했을 때 RPM이 상당히 빠릅니다. 회전수가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 센터 잡기가 매우 어려워요. 구경이 크면 커질수록, 예를 들어서 14인치 구멍을 뚫어야 된다 했을 때 센터를 잡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드릴들은 요 같은 경우에는 요 모드를 켜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슬로우 스타터 기능인데요, 이 10%의 RPM을 확 떨어뜨리면서 10초 동안 센터를 잡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보이시는 이 레벨,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떤 레벨이냐면, 부하를 많이 줬을 때, 즉 레버를 세게 돌렸을 때 기계적으로 이 인디케이터가 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부하를 주고 있는지, 부하를 덜 주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의 이 레버 중에 이 네 가지를 이상하면 지금 로드가 많이 걸려있다, 과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덜 줘라 라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옵션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는 요거는 이제 그 수평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수직 작업을 할 때 지금 여기 네모에 불이 들어오시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계가 약간 앞으로 쏠렸다 그러면 이렇게 불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 화살표 방향으로 조금 더 기계를 이렇게 이동시켜라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중앙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단수에 들어가 있는 RPM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즉 RPM이 제일 낮은 RPM 수치는 390 RP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단은 850입니다.
그리고 3단 같은 경우에는 1650, 그리고 4단은 2200. 당연히 4단으로 작업할 때는 조금 더 작은 구경을 작업을 하실 때 빠른 RPM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단은 조금 더 큰 구경, 예를 들어서 14인치 아니면 10인치 이상 작업할 때는 1단으로 해야 날도 조금 덜 떨리고 그리고 원활하게 작업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MX2세대의 코어링 범위는요, 12mm부터 356mm까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무려 14인치까지 작업이 가능한 아주 큰 구경까지 작업할 수 있는 코어 드릴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러키 코어 드릴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보이시는 여기 레버가 있어요. 이 쇠 레버가 있는데요, 이 레버를 퀵 릴리즈 버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어 드릴 작업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뭐 퇴근을 할 때 이렇게 날을 빼야 되는데 날이 엄청 안 빠집니다. 이 딱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막 WD를 막 뿌린다든지 뭐 몽키를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망치로 친다든지 그런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퀵 릴리즈 버튼을 딸깍 한 번만 하게 되면 비트가 고착 없이 아주 원활하게 빠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아주 소비자들이 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현장 보면 다 막 비트 뺄 때 막 엄청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이런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비트를 살짝 부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이 스핀들 사이즈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끼워놓은 이 비트는요, 미러키 순정 비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활하게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스핀들 사이즈가 얼마냐 하면 1과 4분의 1인치 유니파이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한국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뭐 로컬 날들은 맞지가 않아요. 여기에 이 나사산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준비했거든요. A로드라고 해서 이 유니파이 사이즈를 한국 사이즈로 변환할 수 있는 어댑터인데, 세트에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날을 사용하시더라도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 이 스탠드에 보시면 뭔가 막대기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 막대기의 역할이 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막대기는 예를 들어서 코어링 작업을 할 때 이 센터, 즉 앙카를 쳐야 되는데 앙카를 어디에 쳐야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코어 비트의 센터인지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막대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막대기는 맨 밑에 보이시는 여기 있는 스탠드 하단부에 이렇게 딱 걸어놓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센터가 어딘지 위치할 수 있는 그런 막대기 측정기구가 상단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는 여기 있는 레버, 여기 있는 물 공급 시스템은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비트를 작업을 할 때 물이 없으면 콘크리트가 원활하게 천공이 되지가 않아요. 물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러키에서 이제 출시하고 있는 그런 워터 펌프라든지 일반적인 펌프를 통해서 물을 좀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채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제가 탈착하는 걸 좀 보여드릴 텐데요. 어떻게 탈착하냐? 이 제품을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쇠가 있어요. 쇠. 원형으로 되어 있는 쇠를 이렇게 빼주시면 끝이에요. 끝이고 이 제품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아주 쉽게 탈부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실 때도 여기 보이시는 이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 부분. 이 고리 부분을 여기 보이시는 이 은색 원형 이 쇠 부분을 딱 걸어서 놓고, 그리고 여기 있는 원형 쇠통을 여기 딱 끼워주시면 정확하게 거치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무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제품, 이 코어 드릴 본체의 무게는 20.4kg입니다. 그리고 스탠드 무게는 27.6kg입니다. 두 개를 다 합쳤을 때는 50kg가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퀴도 달려 있고요. 조금 더 분리를 쉽게 할 수 있어서 용이하게 휴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제품의 장점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제품에 대한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거치대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딱 보이시는 이거의 용도는 뭐냐면, 일반적인 배터리를 이제 현장에 들고 다니실 때 이번에 배터리를 손으로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 제품과 같이. 그렇게 되면 매우 이동에 번거롭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시는 이 보관함에다가 이렇게 딱 넣으시면 여분의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링 타입의 레벨을
조절을 할 수가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이전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육각으로 되어 있어서 몽키라든지 이런 것들 수공구를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런 링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도 돌릴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드라이버를 넣어서 이렇게 돌려도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퀴 같은 경우에는 번거로우신 분들은 탈부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실 때는 손으로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 레버를 통해서 바퀴를 이렇게 빼면 아주 쉽게 빠집니다. 네, 이렇게 바퀴를 손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바퀴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바퀴를 제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80도로 접으실 때는 여기 있는 거치대를 일반적인 육각 비트로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배터리를 이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스탠드 옆에 있는 여기 손잡이 부분을 돌리셔서 이렇게 눕히시면 배터리 보관 부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80도로 아주 플랫하게 접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대도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나와 있는 제품보다 좀 다재다능한 기능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매우 편하게 사용을 하시고 들고 다니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서 좀 의문을 드실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세트 전체로 판매를 하냐? 아닙니다. 기계 따로 그리고 거치대 따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기계와 거치대를 같이 구매를 하셔야 코어 작업이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에서 코어들을 소개를 마치고 이제 직접 저희가 미러키 체험센터 야외에 위치하고 있는 야외 이제 데모존에서 데모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을 작동하기 전에 몇 가지 세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스탠드를 거치를 하기 위해서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 고정을 할 때 도와주는 기구가 바로 전동 드릴이 한마 드릴입니다. 이 SDS 한마 드릴로 이 앙카 볼트, 이 세트 앙카를 칠 텐데 어떻게 치는지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2분의 1 세트 한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탠드를 한번 고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고정이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탠드를 이 앙카 위에다가 올려주시고 이렇게 앙카 볼트를 아직 제가 정확하게 조우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전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이 스탠드가 확실하게 이 콘크리트와 수평을 이루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 수포가 있거든요. 스탠드의 수포가 이 원형 안에, 이 원 안에 정확히 수포가 위치해져야 이게 지금 수평을 이루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원형이 정확하게 지금 이제 수포가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어디에 천공을 해야 되는지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요게 필요합니다. 요거를 작업하실 때는 여기 스탠드 하단부에 딱 이렇게 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비트의 센터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지 오차 범위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난 뒤에 요건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정을 해줄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한 번씩 이 높이 조절이 좀 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조금 이 볼트가 지면이랑 딱 일치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게 딱 지면이랑 일치하게 되지 않으면 뚫으면서 계속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레버를 지면과 딱 일치만 시켜주시면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다 되셨으면 여기 있는 볼트를, 너트를 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고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스탠드가 세팅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비트를 장착을 시켜야겠죠. 이렇게 높낮이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신 다음에 비트를 정확하게 구멍에다가 꽂아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정을 시키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모든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이 물 공급 시스템인데요. 미러키에는 미러키 워터 펌프가 있죠. 이 워터 펌프를 통해서 물을 꼭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천공을 시작을 할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단수가 있죠. 지금 제가 6인치의 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RPM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슬로우 스타터 기능을 켜고 10초 동안 센터를 한 다음에 원래 속도대로 작업을 할 겁니다. 고정장치를 풀어주시고요. 천천히 돌고 있죠? 네, 이렇게 센터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지금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RPM을 원래 RPM, 2단 RPM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걸린 게 뭐냐면 이제 철근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제품이 돌아가게 되면 이 제품의 모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작업하다 보면 안전상의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철근을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클러치가 작동하게 돼요. 힘이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철근을 만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약간 들면서 살살 이렇게 달래면서 좀 푸시를 해주시면 원활하게 작업이 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빼볼게요. 여기 있는 콘크리트를 이렇게 6인치 구멍을 냈습니다. 지금 여기 반짝반짝 보이시는 거 있죠? 이 반짝반짝 보이는 거, 이게 지금 다 철근이에요. 이 철근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보이는 게 다 철근인데 이런 것들도 이 슈퍼코어를 통해서 아주 원활하게 천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MX 제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좀 소개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러키를 대놓고 리뷰한 남자 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